자, 이렇게 원나라로부터 고려 왕이 책봉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충혜 왕은 뭐 눌려있던 뭔가가 폭발하기라도 한 듯이 주색잡기에 열중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충혜 왕은 자신의 외삼촌인 삼사자사 홍융의 집으로 가서 그의 후처인 황씨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황씨는 워낙에 절세 미인이라서 홍융이 집안 깊숙이 숨겨두고 친척들의 출입을 통제할 만큼 아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왕의 장례를 마치기도 전에 충수강의 후비 수비 권씨와 간음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 강간이었죠. 수비 권씨는 아들뻘 되는 충혜 왕에게 강간을 당한 뒤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듬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충혜 왕의 음행은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내시 유성의 처 인씨가 워낙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고 구천우, 강윤충 등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유성에게 술을 내오게 합니다. 유성은 충혜 왕이 자신을 신뢰해서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줄 알고 왕에게 공손하게 간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하께서는 백성을 잘 돌봐주셔야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충혜 왕을 따라온 시종들이 뒤에서 몰래 비웃는 웃음을 웃었다고 하네요. 충혜 왕과 간음을 했던 외삼촌의 후처 황 씨가 임질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이에 충혜 왕이 의술을 잘 아는 승려 복선을 시켜서 치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충혜 왕은 당시 정력에 좋다는 열약을 자주 복용을 했는데 그 때문인지 충혜 왕과 밤을 보낸 여인들이 자주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네요. 충혜 왕의 음행은 그 뒤로도 계속되는데요. 그가 폐위당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부왕인 충수왕의 셋째 부인은 경화공주입니다. 근데 경화공주는 아직 너무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충혜 왕은 그녀가 자신의 서모임에도 이 경화공주에게 반해 있었던 것이죠. 맞아, 그러던 중 충혜 왕은 경화공주를 위해서 연안궁에서 향연을 베풀었고 경화공주는 또 이에 대한 답례로 또 충혜 왕에게 향연을 열어주었는데 이때 충혜 왕이 취한 척하며 경화공주를 강간한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경화공주가 심하게 반항을 했는데 주변의 수하들이 이 공주의 몸을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입을 틀어막는 바람에 말도 못하고 강간을 당했고 경화공주의 수치심과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죠. 경화공주는 즉시 원나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충혜 왕이 경화공주가 절대 떠날 수 없도록 말시장을 모두 금하는 바람에 원나라로 가는 말을 구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고려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경화공주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릴 길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심양왕 왕고의 측근 조적을 만나서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조적 일당이 국세를 연안궁에 감추고 왕궁을 습격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심양왕을 고려왕이 앉히려고 하죠. 이때 왕궁을 지키는 위사들이 이들과 맞서 싸웠고 충혜왕은 직접 말을 타고 나와서 화살을 쏘며 반격하게 됩니다. 결국 충혜왕은 이 조적을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게 되죠. 이때 서경에 머물면서 상황을 보고 있던 이 심양왕의 시종 박전이 심양왕이 이미 고려 국왕으로 책봉되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는데요. 이 충혜 왕이 심양왕을 잡으러 서경으로 향하게 되자 심양왕 왕고는 재빨리 압록강을 건너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경화공주는 부패로 악명이 높았던 만호 임숙의 집에 유폐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죠. 이후 충혜 왕은 원나라에 다시 왕위 계승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원나라 사신 두린과 직성사인 구통이 충혜 왕의 책봉을 허락하는 교서를 들고 고려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신 두린이 경화공주를 아련할 때 황제가 화사한 술을 경화공주에게 바쳤는데 경화공주는 술을 마시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겁니다. 자, 이에 두린이 무언가 눈치를 채고 다른 수하들을 모두 물리자 경화공주는 자신이 당한 수치를 두린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녀를 욕보인 것은 원나라를 욕보인 것과 마찬가지였죠. 이 때문에 충혜 왕은 자신의 책봉을 허락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원나라 사신들에게 붙잡혀 원나라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충혜 왕이 원나라로 끌려가자
정권을 대리하게 된 경화공주는 자신을 강간할 때 충혜왕을 도운 정청기를 매질한 후 정동성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고 정동성 관리들을 대거 교체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고려사에 따르면 충혜왕과 결혼을 한 덕녀공주가 이 정청기를 석방해서 궁중에 몰래 숨겨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덕녀공주는 왜 정청기를 숨겨두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하는 이야기네요. 자, 원나라로 압송된 충혜왕, 그와 함께 압송된 신하들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곧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당시 원나라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1333년 고려 출신 환관 고용보의 추천으로 고려 여인 기씨가 궁녀가 되었는데 원나라 황제 순지의 눈에 띄어 그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40년 초에는 권력을 잡고 있던 승상 배간이 너무 교만하게 굴고 이 정권을 농단하자 그가 사냥을 떠난 틈에 탈탈이 배간을 내쫓고 승상이 되어 실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 여인 기씨가 이 원나라의 제2황후로 책봉됩니다. 이 탈탈 승상은 고려 여인을 애첩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호감이 있는 상태였죠. 충혜왕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고려의 충신 이재현은 조정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임에도 원나라로 달려가서 백방으로 이 충혜왕 구명 운동을 했고 이 탈탈 승상을 따로 만나서 순지에게 상소장을 올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자, 그를 좋게 본 탈탈 승상이 또 상소장을 황제에게 올리면서 충혜왕은 석방되어 결국 고려 왕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어렵게 다시 고려로 돌아온 충혜왕. 충혜왕은 복위 직후 편민졸의 추변도감을 설치했는데 이 권문세족에게 피해를 본 백성을 구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과 기양호 측근 세력의 반발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충혜왕은 고려 왕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영 점포를 차리게 하고 국내 상인들과 제휴를 맺습니다. 의성고, 덕천고, 보흥고에 포목 4,800피를 출고해 점포를 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측근과 상인들을 원나라로 보내서 내탕금으로 교역을 하기도 하죠. 또 공신전과 없어진 사찰의 사원전을 왕실의 것으로 소속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세금을 만들어 징수를 했는데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만으로 부족했던지 직세라는 세금을 만들게 됩니다. 관직에 있다가 낙향한 관리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었는데 6품의 관리들에게는 포 150필, 7품 이하에게는 100필, 그리고 산직은 15필을 세금으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낙향을 한 관리들이 가족을 데리고 산속으로 숨거나 배를 타고 섬으로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죠. 충혜왕은 측근들을 각 도에 파견을 해서 산속에 불을 질러 수색을 하고 또 도주한 자들의 친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쳐서 세금을 내라고 닥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깊이 생각해보면 원나라에 바치는 조공이 엄청났을 것이니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왕실 재정이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충혜왕이 축제에 더 열을 올린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의 취미인 사냥과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음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1341년 충혜복이 2년 3월 초하루 충혜왕은 예천군 권한공의 둘째 처 강씨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고 호군 박이라적을 보내서 그녀를 궁중으로 데려오게 했는데 이라적이 그녀와 먼저 간통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노해서 두 사람을 모두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날마다 사냥을 다녔는데 왕을 시종하던 이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괴로움을 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사냥이 힘들어지자 충혜왕은 내시 전자유의 집에 가서 그의 처 이씨를 강간했고 전에 때려 죽인 바 있는 박이라적의 첩을 찾아가서 상간을 했으며 재상 배전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처와 그의 아우 금호의 처를 번갈아 간음했다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간간, 간음한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기록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이렇게 강간과 간통을 일삼으면서 다른 이들이 강간을 하면 무참히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만호 전찬이 이포공의 차를 강간하자 형장을 쳐서 귀양을 보냈고 불량배 봉골 등 3명이 자신들이 임금이라고 속여서 주부 공보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처와 간음을 하자 행성에서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1343년 충해보기 4년 10월에는 강간한 죄인 3명을 잡아 돌로 눌러 죽인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측근인 채원이 진서 우물골에 너무나 어여쁜 처녀가 산다라는 말을 하자 충해왕이 이 채원을 데리고 그 처녀가 산다는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집 노파가 자신의 집에는 처녀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충해왕은 노파가 처녀를 숨기고 있거나 채원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나라의 왕이 했다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이상한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요. 1343년 3월 충해왕은 대궐 밖에 나가 장난으로 탄환을 쏘면서 길 가는 사람을 마치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탄환이라는 것이 화약을 장전해서 쏘는 총인지 아니면 뭐 새총 같은 것을 쏘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사람들을 겨냥해서 탄환을 쏘니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달 어느 날 밤에는 이 민천사 누각에 올라가서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횃불이 옮겨 붙으면서 누각을 태우는 일이 또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연회장을 만든다며 민가 100여 채를 철거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여인과 간음을 했던 충해왕이지만 그가 유달리 총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사꾼 임신의 딸로 단양대군의 노비였던 그녀는 사기를 파는 어여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임신은 우연히 충해왕의 눈에 띄어 그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충해왕은 어여쁜 임시를 보자 한눈에 반해 그녀를 취하게 되었고 그녀를 은천옹주에 책봉합니다. 노비에서 옹주로 신분 상승을 한 것이죠. 뭐 은천옹주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사기를 팔던 여인이었다고 해서 사기옹주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도 사기옹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충해왕은 사기옹주를 위해 도성안 이 동남쪽 사면지방에 새 궁궐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공사장에 깃발을 꽂고 북을 울리기도 하고 몸소 담장에 올라가서 이 공사를 감독하면서 밤낮으로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궁궐의 문을 노수로 장식하기 위해 백간 이하 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노수를 바치게 했으니 각 도에서 솥과 농기구를 마구 걷어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의 피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충해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또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충해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 새 대궐 짓는 주춧돌 밑에 파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소문 때문에 백성들이 또 도망을 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궁궐이 준공이 되자 각 도에서 이 치를 거두어 드렸는데 단청에 안료를 수송하는 기간을 늦추는 자가 있으면 엿곱절에 배를 내는 것으로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면궁은 창고 100칸이 만들어졌고 각 칸마다 곡식과 비단이 넘쳐났는데요. 곡식을 찢는 방아와 맷돌이 갖추어져 있었고 회랑에는 비단을 짜는 직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기옹주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면궁은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부족한 왕실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장이었다는 거죠. 직녀들의 일가는 너무나 고대였는데 직녀로 징발된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다가 충해왕에게 맞아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옹주는 사면궁에서 낮에는 왕실 재정을 위한 물품 생산 과정을 감독을 하고 밤에는 또 충해왕을 만족시키면서 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석기라는 아들도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면궁에서 열심히 물품을 만들고 충해왕은 자신이 직접 무역 상단을 조직해서 이 사면궁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을 하면서 대외 무역으로 재정 확충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충한 재정이 백성들에게 쓰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결론이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충희왕은 약 6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최소 23번의 사냥을 나갔고 즉위 초 2년 동안 12번의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는 최소 18번 이상을 벌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잔치 외에도 격구, 수박기 등 각종 운동 경기와 행사로 국고를 낭비했다고 합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잔치를 벌이거나 사냥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 격구, 수박기, 사냥 등을 자주 한 이유를 군사 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나라에 대응하는 군사 훈련을 대놓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 사냥을 핑계로 군사 훈련을 하고 언제든 원을 벗어나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의견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충혜왕이라도 원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원나라 사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343년 충혜복이 4년 7월 원나라에서 오던 사신 실덕은 거리에 붙어 있는 방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무와 돌을 기한 내에 바치지 않는 자는 배로 징수하거나 섬으로 기양 보낸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참 심양궁을 건설할 때여서 전국에 나무와 돌을 바치게 하는 방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는 농사가 한창인 계절이었는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부역을 시키기도 하고 나무와 돌을 바치게 했던 것이죠. 실덕은 그 길로 원나라로 돌아가서 일을 보고하려고 했는데 충혜왕이 최하종을 친히 보내서 제발 이 일을 원나라에 말하지 말아달라라는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충혜왕이 탈탈승상의 도움으로 고려로 돌아왔을 때 고려 출신 기씨 여인이 원나라 황제의 제2황후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그 덕분에 고려에는 그녀의 오빠 기철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1343년 8월 이 기철이 좋은 이익청 등과 함께 원나라 중서성에 상소를 올려서 충혜왕이 탐욕과 음탕한 행동을 해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기철이 이런 상소를 올린 것은 과연 고려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충혜왕이 고려로 돌아온 후 이 기왕후의 세력과 권문세족의 세력을 누르려는 노력을 하면서 충혜왕과 이들은 앙숙관계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충혜왕이 예전에 내시 전자유의 부인 이씨를 강간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씨가 기왕후의 오빠 기륜의 인척이었습니다. 이 일로 기륜이 왕의 신복을 구타하기도 했죠. 그 후 사기용주의 아버지 임신이 기륜을 또 구타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충혜왕이 임신의 편을 들면서 기륜의 집을 허물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충혜왕에게 앙심을 품은 기철이 이와 같은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죠. 자, 이에 기왕후는 자신의 치마폭에 감싸고 있던 원나라 황제 순제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원나라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것과 대사령을 반포할 것을 구실로 환관 고룡포와 여러 사신들을 고려로 보내는데 충희왕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예감을 가지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사신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원나라 환관 고룡포가 와서 우리 황제가 고려왕이 불경하다라는 말씀을 항시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사신들을 마중 나가지 않으면 황제의 의심이 더 커질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서 결국 충희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원나라 사신들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혜왕이 구타를 당하고 발로 차이며 포박당하게 됩니다. 다급해진 충혜왕이 왜 이러는 것이오 하며 다급하게 고룡보를 불렀는데 고룡보는 이 충혜왕을 꾸짖기만 했고 고려 백관들은 도망치기 바빴죠. 이때 발악하는 이들은 큰 부상을 입었고 왕이 끌려가는 것을 막은 이들은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충혜왕은 납치당하시다시피 원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고룡보가 국왕을 대리해 정무를 처리했고 이 기황후의 오빠 기철이 정동행성의 형벌 감찰기관인 이문소의 책임자가 됩니다. 당시 충혜왕의 총애를 받던 사기용주가 울면서 고룡보에게 왕께서 예복만 입으시고 털 외투를 입지 않으셨소. 지금 추위가 심하니 털 외투라도 전해주시오 하며 간곡히 부탁을 해서 고룡보가 털 외투를 전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혜왕이 원으로 끌려가자
언양군 김윤 등이 용서를 구하는 글을 중서성에 보내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충혜왕의 측근들이 또 체포되어 원으로 끌려갔고 고려 궁에 있던 이 궁녀 126명이 궁에서 방출되었는데 이때 사기공주도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묶인 채 원나라 황제 순재 앞으로 끌려간 충혜왕. 순재는 충혜왕에게 그대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대의 피를 천하의 모든 개에게 먹여도 오히려 부족하지만 살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기양을 보낸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충혜왕은 1343년 12월 영경에서 이말리나 떨어진 계양현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계양현에 도착하기도 전에 악향현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서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뭐 독살설도 있고 귤을 잘못 먹어 사망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충혜왕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의 죽음을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충혜왕의 유해는 고려로 돌아와 개경의 영릉에 안치됩니다. 현대에 와서 충혜왕에 대한 뭐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의 기행과 악행에 대해서는 변호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에 실린 이 충혜왕에 대한 사신의 논을 읽어보면 충혜왕은 영리한 재능을 나쁜 데에 썼으니 악소배들을 가까이 하고 황음무도하게 행동을 했다. 결국 안으로는 부왕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위로는 천자로부터 벌을 받아 죄수의 몸으로 유배가는 도중 객사를 한 것도 마땅한 일이었다. 오직 늙은 신하 이조년만이 간곡히 충언을 올렸으나 그마저 듣지 않았으니 어찌하겠는가. 오늘은 고려 최악의 군주로 불리는 충혜왕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